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에 예. 오늘 이 앞에 보이는 깻잎처럼 생긴 이게 뭐라고요? 수국? 맞아요. 수국을 삽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물에 살아? 아니, 땅에 사는데 물을 좋아해서 수국이라는 이름을 붙은 거야. 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요걸 요게 재활용 컵에 삽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질 수 있고 구멍 뚫려 놨고요. 아빠는 할리스 커피, 교두는 스타벅스, 인생은 엔젤. 그렇게 각각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빠가 먼저 한번 심어 볼게요. 해서 한번 찍어 주세요. 아빠 손잘 찍어 주세요. 요건 큰걸 심고 아빠는 좀 작은 걸 한번 심어 보죠. 아, 먼저 맨 밑에 잎은 따주고 왜? 따주겠습니다. 아, 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잘못 흡수하잖아. 아, 가위로 잘라줄게. 가위는 꼭 소독하고 써주십시오. 맨 밑에 잎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수분을 못 흡수하니까 잎이 없는 게 좋아, 당분간. 그리고 여기 잎도 조금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수국 삽목은 찾아보니까 장마철에 파를 오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네. 이렇게 밑에 잘라주고 밑에 잎은 따주고 반턴 정도 잘라줍니다. 놔둘까요? 그리고 요거는 핸섬 찍고 프리티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잎도 한번 심어볼까? 잎에서도 나을까? 요것도 반턴을 잘라줍니다. 나지 않을까? 도전해보자. 잎도 이거는 브리티 현상. 아빠는 좀 작은 거. 이거는 잎이, 오, 벌써부터 이렇게 좀. 어제 뽑아서 우리 꼽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든다고 했지? 뭐야? 갈색으로 좀 시들었네. 나 모르는데. 아, 이러면 성공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빠가 한번 심어볼게. 아빠는 작은 거. 세개 정도. 아, 이봐, 벌써부터 조금 기미가 안 좋네요. 이거는 확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3개 한번 심어볼게. 이것도 잘라준 걸 여기 간단합니다. 여기 쏙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릴 수 있게. 얘물 많이 줘? 한번 심고 나서 물 한번 주고 마르면 좀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심어줍니다. 턱으로 좀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파리도 한번 해볼까? 과연 될까 이게? 이파리가? 잎도 반틀을 자른 잎으로 심어보겠습니다. 두개 정도 심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핸섬부터 지금 볼까요? 일단 요거 네, 빅토마토는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 네, 핸섬 가운데 가운데 그걸 가운데 딱 심으면 좋지. 싹 심고 혁으로 그렇지 안 넘어지게 그렇지 잘 심어줘야 돼. 핸섬하고 브리티는 좀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그리고 물 같아. 물 조금 주자. 주위로 주면 돼. 오케이. 네, 이렇게 잘 심어졌네요. 이제 프리티 한번 해볼까?
떡을 조금 더 옆으로 좀더 쌓아주면 좋을 것 같아. 나무 주위로. 좋았어요. 마지막에 물 주위로, 주위로, 주위로. 네, 잘했어요. 이렇게 세게다 삽목이 다 끝났습니다. 빨리 됐죠, 그죠? 이제 앞바퀴는 할리스잔에 줄기 하나, 둘, 세 개랑 잎을 두개 한번 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조금씩 앞바퀴는 갈색으로 변해서 좀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살 확률이, 뿌리가 내릴 확률이. 그리고 핸섬은 스타벅스 이렇게. 예쁘게 심어줬고, 마지막에 리티는 헨젤이니 스컵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세게 다 찍어볼까? 이렇게 삽목 예쁘게 됐네. 나오게 예쁘게 제일 잘해요. 아빠도 처음 해봐서 모르겠어. 아, 잘 자를 것 같아. 둘이는 성공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 어머, 일것 같아. 누나 어디 어디? 이렇게 물을 빠짐이 좋아야 돼. 프리티 건 나오고 있고, 핸섬 건 나오고 있나? 조금 흘러나올라가고 있다. 근데 물량을 좀 조금 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너무 많이 줬어. 같아요. 아빠 건. 얘 많아서 아빠 건. 얘네들 다 빨아들이는 것 그 정도 빨리 빨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다음에 한달 정도 해서 잎이 안 시들고 뿌리 나오면, 좀 잎이 싱싱해지면 뿌리가 나온 거니까 그때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수국을 삽목한 지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작았어요. 좀 자란 것 같아. 여기 보이는 두 개는 죽었어요. 어디에? 예, 다 말라줄 거. 이거 뭘? 실패. 이두 개는 실패고, 여기 추가로 심은 거 하나는 실패 같고, 그렇지? 한 개는 살아날 것 같다, 그치? 아직 녹색이라서. 내가 입을 잘라준 거야. 응? 입을 잘라준 거야. 아직 뿌리가 없으니까. 잎에 정상작용하지?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니까 잎을 잘라준 거였지. 한 개도 좀 싱싱했는데 이것도 실패고, 오른쪽은 성공이다, 그치? 이거 나중에 뿌리가 나오는지 보자. 이것도 아직 안심할 수 없어.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치? 5시간 뒤에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겠지. 요거는 한 개는 잘 키워서 내년에 꽃을 한번 피워보자. 알았지? 두 개는 아쉽게, 아이씨, 말라서 죽었네. 추가로 삽목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한번 살려보고. 손.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를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반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에 수국 삽목한지 한달 조금 더 지났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두 개는 실패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옆에 거는 좋고 하나 성공했습니다. 녹색 잎이 바로 한개 뿌리가 났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뿌리가 나 있으면 여기 큰 화분으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찍어 주세요. 여기 아빠 손을 잘 찍어야 돼요. 뿌리가 났을지 한번 봅시다. 조명 간수로 했는데요. 뿌리가 났을까? 오, 대박. 그렇지. 왜 멈췄지? 안 눌러봐. 그렇지. 뿌리가 엄청 잘 나왔다, 그렇지? 야, 수국 삽목 성공이다, 그렇지? 하나만. 그리고 하나면 두 개는 죽고, 그렇지? 그러면 요걸 여기 한번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파서 가운데에 한번 심어줄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진짜 뿌리가 진짜 예쁘게 잘랐습니다. 그죠? 네. 좀 파서 이 쌉을 부러워하는 사람 왔는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습니다. 뿌리만 심어줍시다.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게 해서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쁜 꽃도 폈으면 좋겠네요. 잘 심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한번 주고 끝내겠습니다. 커피 내리듯 조심조심. 이렇게 정식으로 수국 잘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꽃을, 내년 가을에 꽃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여름에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Hello, 빅토마토 앤 리레토마토. 앞에 보이는 이거는 뭘까요? 몰라요. 저번에 같이 심었는데 이거는 지난 가을이죠. 가을에
소국 상목한 건데 겨울 동안 이렇게 새잎이 나왔네요. 올해 이 수국 꽃이 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다육이들 이꽂이 귀엽죠, 그렇죠? 이렇게 이꽂이도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이파리 수국 이파리 좀 오래된 잎은 좀 잘라줄게요. 혜성 한번 찍어주세요. 아빠 손. 네. 이렇게 마른 잎은 좀 잘라주도록 혹시 문이 하겠습니다. 힘들어? 봄이 되니까 이렇게 새잎이 또 나왔네요. 어이, 떨어졌대. 이렇게 잎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잘 자라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꽂이도 잘 자랄 것 같고요. 반짝반짝거리는 새잎이 예쁘네요. 이제 좀더큰 모습으로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